전국 최대 규모의 벚꽃 축제 진해 군항제가 4년 만에 열립니다. 내일 개막을 앞두고 오늘은 전야제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번 진해 군항제 어떤 볼거리들이 있는지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선영 기자, 지금 보니까 벚꽃이 많이 피었네요. 네. 이곳 여자천은 나뭇가지마다 분홍빛 자태를 뽐내며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사흘째 내린 봄비 덕분인지 올해 벚꽃은 더욱 화사해 보이는데요. 제가 있는 여자천 주변은 물론이고요. 진해 일대 36만 그루의 벚꽃이 지난 화요일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30% 정도 꽃망울을 터뜨렸는데 다음 주 초에는 벚꽃이 모두 활짝 피면서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4년 만에 다시 열리는 벚꽃 축제인 만큼 벌써부터 꽃 구경에 나선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61번째인 군항제는 2시간 전쯤 개막한 전야제를 시작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열흘 동안 이어집니다. 축제 현장에선 다채로운 행사도 열리는데요. 우선 축제 기간 동안 벚꽃길이 잘 조성된 해군 사관학교의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가 일반에 공개되고요. 다음 주에는 해상 불꽃쇼와 공군의 블랙이글스 에어쇼, 또 육해공군 해병대와 미군 군악대 등 700여 명이 참가하는 군악 의장 페스티벌도 열립니다. 이번 군항제 기간 동안 전국에서 450만 명이 진해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진흙로의 차량 통행이 부분적으로 통제되는 만큼 창원시는 매일 75번이나 오가는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해 여자천에서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